우리 비행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비행기 항공 라인 보여드리는 모습인데요. 우리 미국 동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행기 교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요, 이 정도의 비행기가 다니고 있다는 거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요, 미국에서 개발한 페이스북 SNS를 보실 텐데요. 이 파란색 상자는 페이스북 관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가장 먼저 개발한 나라가 꽤 미국에서 1위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을 사용하지 않고 남한에서만 사용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을 2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면 일본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바로 여기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2위는 인도가 되겠고요.